예전에 신의 벌을 받아 가슴에 칼을 꽂고 다니던 자가 있었습니다. 사람인데 어떻게 칼을 꽂고 다녀? 사람이 아닙니다. 도깨비입니다. 오직 도깨비 신부만이 그 칼을 뽑을 수가 있는데. 근데? 문제가 뭐야? 이 나라에 금혼령이 내려졌다는 거지. 아니 뭐 두 사람이 혼례를 치러야 칼을 뽑든가 말든가 할 텐데 이 나라는 도깨비마저도 총각이야. 치. 다른 얘기는 없느냐? 왜요? 별로예요? 그럼 딴 얘기? 예전에 오직 귀신들만 머물 수 있는 객잔이 있었어요. 거기 주인장이 진짜 못됐는데 오래 살았는데 젊은 여자야. 아, 아주 돈 쓰는 거 너무 좋아해요. 주인장은 맨날 돈 쓰느라 바쁘고 직원들은 말리느라 바쁘고. 놓고 가시죠. 그 여자는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대? 왜 그랬겠어요? 이 금혼령의 미혼으로 운명하신 처녀 총각 귀신들의 한이 그냥 어마어마한 거죠. 어? 왜 결론이 다 그렇게 가지? 우리 전하께서 금혼령을 철하고 처녀 총각들의 한이 풀리면 이 나라 귀신들까지도 행복할 거다라는 뭐. 아니 제가 얘기들은 많이 아는데 그게 다 막장 쪽이라. 어떻게 재밌으세요? 더 해볼까요? 오, 좀만 더 하면 자겠는데? 좋아요. 예전에 아주 치맛바람이 센 아줌마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. 그 동네에서 아들들을 그냥 자원급제를 시키겠다고 막 어릴 때부터 뭐 무슨 교육 무슨 교육.